웬 여행 가방까지 끌고 비장한 표정으로 나타난 설채현 전문가. 등장부터 남다른 게 오늘 솔루션 정말 기대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지아, 원장님 오셨다. 녀석의 오묘한 표정. 반가운 거 맞지? 그 전에 제가 올 거라는 걸 약간 몰랐다라는 느낌인데. 초인종 소리는 귀가 안 들려가지고. 아, 그쵸, 귀가. 네, 그래서. 아니야? 왜? 왜? 후추 몇 살이에요? 지금 한 살하고 한 2개월 정도 더 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귀가 안 들렸어요? 그때는 몰랐고요. 네네. 조금 데리고 와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알게 됐어요. 그래도 귀 안 들리는 아이치고 성격도 너무 좋고. 네네. 보통 강아지들이 감각이 하나 없어지면 조금 예민해진다거나 조금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냥 후추... 예, 세상에서는 네네. 소리라는 건 없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저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닌데 집안을 뭐 조금 어지릅니다. 조금 더 본격적인 말씀을 나누기 전에 후추가 어떻게 가족이 됐는지도 한번 좀. 강아지 입양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히 길을 가다가 애견 샵에 이제 예쁜 강아지들, 이렇게 조그만 강아지들이 있는데 문 옆에 구석에 고양이 철창에. 바닥도 철창이고 이렇게 갇혀져 있는 거예요. 네. 아이고, 후추에게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때 나이가 한 그때 6개월 정도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네. 안 팔릴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따로 빼놨었고 네. 제가 아무래도 일이 프리랜서여도 외출을 하니까 그쵸. 후추 강아지한테 그게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거기보다는 얘가 여기가 조금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데리고 오게 된 건데 그래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나름대로 후추와 함께하는 날들이 행복했지만 보호자에겐 고민이 많아졌는데요. 그러면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외출했을 때 돌변하는 거. 장난감이 많은데도 이제 장난감에 쉽게 질리고 가구 같은 걸 이제 물어뜯는 가구? 네, 이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물어뜯어서 제가 몇 번을 덧대어 놓고 그러네. 뭐 식초며 뭐 핫소스 이런 거 다 발라봤는데 다 먹고 여기 보면 다치약이 묻어져 있어요. 네. 여기에 그 정도는 날 막을 수는 없지. 이게 혼자 있을 때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뜨리는 아이들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영상을 보면서 네. 혹시나 오해하고 있는 건 없는지 이걸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제 집중하시고 후추의 문제 행동 분석 시작해볼까요? 빈집에 혼자 남은 후추가 늘 걱정이던 보호자. 출근 전 과정이 꽤 길었는데요. 저게 신호예요? 네. 와. 후추한테 이제 하우스 들어가는 신호. 정말 훈련이 잘 돼 있었죠. 오, 이거 후추도 똑똑해야겠지만 보호자님의 이 감각이나 교육에 대한 이 이해도도 네. 정말 뛰어나신 것 같아요. 오, 이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되기까지 보호자님이 얼마나 노력했을지 정말 칭찬합니다. 저 장난감도 제가 네, 정말 바로 방송 보면서 그 자리에서 외출할 때마다 놀이도 할 수 있게끔 엄청 신경을 쓰셨죠. 근데 저 모든 게 10분이면 끝나요. 뭐야 이거? 저 밥통이에요. 저게 세 개째거든요. 저거를 제가 저기 처음... 보니까 네. 저거 자꾸 뜯어가지고 따로 네, 제가... 모아서 붙여놓으신 네, 것 같은데? 네, 네. 많은 보호자분들이 이렇게 난장 피는 강아지들을 보면 이걸 다 분리불안으로 생각을 해요. 보통 분리불안에도 3대 증상이 있어요. 네. 짖고 오줌 아무데나 싸고 네. 그리고 집안을 난장을 펴놓고. 분리불안은 새나게 단골 행동 문제였죠. 그래서 분리불안으로 출연했던 친구들과 후추의 행동 비교를 해봤는데요. 분리불안인 네, 거예요? 얘는 분리불안이에요. 입구와 지금 연관이 돼 있고 이거를 열어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죠. 문까지 열려고 해요. 어머, 어떡해. 반면 후추는 문 앞에 있을 때도 현관문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또 분리불안의 대표 증상, 바로 배변 실수. 자기도 모르게 괄약근이 풀리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똥오줌을 아무데나 둬요. 한편 싸고 먹기까지 했던 후추.
괜찮겠죠? 얘는 먹긴 하지만 자기 자리에 가서 땄잖아요, 그렇죠? 제정신이 있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거의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 딱 봐도 표정부터가 불안하고 하는 행동 자체가 우리 후추랑은 완전히 다르죠. 분리불안의 대표 증상의 또 하나가 바로 하울링이죠. 하지만 후추에게선 이 역시 볼 수 없었습니다. 불안이 없는 편안한 표정의 후추. 분리불안이 아니라면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분리불안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 단어에도 들어가 있듯이 불안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불안한 감정 자체가 후추한테서 보이질 않아요. 아, 그럼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 같아요. 네. 혼자 있어서 불안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나누자면 분리불안과 분리 관련 문제라고 나눌 수 있어요. 불안하진 않는데 혼자 있으면서 하는 행동들. 저는 이걸 조금 더 쉽게 아이들 그냥 파티견이라고 해요. 파티견. 네? 파티견요? 파리 피플 할 때 그 파리요? 후추 같은 파티견들은 교육이 없어요. 교육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얘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게 없고 강아지의 아주 정상적인 행동. 다만 후추 스스로가 가진 에너지가 좀 많을 뿐이죠. 혼자 있는 게 심심해서 혼자 놀다가 집안을 망가뜨리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보통 파티견이라고 하고 가장 먼저 많이 나타나는 시기는 이제 개춘기 시기가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육체적으로도 다 크고 그리고 에너지도 가장 넘칠 때 내가 놀고 싶은데 보호자분들이 그 놀고 싶은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할 때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강아지들도 한 30쯤에 가는 3세 정도 되면 원래 가진 에너지보다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후추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와 하는 행동으로 봤을 때는 파티견 중에서 상당히 상위권이었고 씹는 욕구도 상당히 강해 보였고 그리고 식욕도 상당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 조금 더 자기 혼자 뭔가 찾아 먹으려고 한다거나 그걸 찾기 위해서 다른 물건을 망가뜨리는 그런 행동들을 더 하고 있었습니다. 귀가 안 들리다 보니까 뭔가를 자기가 망가뜨려도 겁이 날 만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오직 보이는 것과 그 안에서 날 수 있는 맛있는 냄새 이런 것들. 그래서 귀가 안 들리는 것도 조금은 후추에게 영향을 줬을 수 있겠다. 네, 이런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추가 최고의 파티견이 된 또 하나의 원인, 바로 청각장애입니다. 제가 보고서 깜빡깜빡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 깜빡깜빡거리는 게 제가 영상을 보고 있다가 일을 못 하시겠는데? 이제 일을 회사까지 도착하는 데까지 거의 후추의 사고가 끝나가서 이동한 중에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들을 것 같은데요, 저 상황에서?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 후추가 보이죠. 집중했을 때는 같이 있을 때도 이렇게 좀 주먹 쥐면은 좀 기다려 이런 표현인데 흥분했을 때는 이게 전혀 한번 발동하면 그 어떤 통제도 먹히지 않았던 후추. 소리가 안 나니까 무섭지도 않아. 소리가 안 들리니까 저렇게 쇳소리가 나고 이래도 보통 아이들 또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있고 무서워하지 마. 보통의 개라면 무서워할 소리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녀석. 청각장애는 문제를 심화시켜온 셈이었는데요. 게다가 보호자도 문제 행동을 부추겨왔다는데요. 후추, 일로 와, 너. 뭐가 좋아? 응? 이거 다 뭐야? 이거 다 뭐야, 이거? 응? 처음으로 후추가 불안해하는 표정을 보였어요. 아, 처음으로. 자, 여기서부터 봅니다. 고개가 이렇게 내려갔어요. 뭔가 쭈구리처럼. 그렇죠? 처음으로 좀 보는 모습이에요. 후추한테서. 그리고 귀 보세요. 귀가 뒤로 접힌 걸 보니 많이 당황했구나. 또 도망가죠.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으로. 그리고 아니면 들어갔을 때 보통 칭찬받는 공간으로. 안전하거나 내가 저기 갔을 때 엄마가 화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들어가는 거죠. 다시 생각나?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혼내는 게 왜 안 되냐면 얘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지른 후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알면서도 화가 나죠. 이게 화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보호자와의 관계만 나빠질 뿐이에요. 엄마가 오랜 시간 외출하고 돌아오면 나를 이유 없이 혼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엄마가 딱 외출해서 돌아와서 딱 이렇게 하는 순간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이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생각 전혀 못할 거예요. 그냥 나는 놀고 싶으니까 엄마 없을 땐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난 심심하고 내 에너지는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놀아야겠다. 자, 그래서 이게 힘들어요. 그러면 들어올 때도 항상 밝게. 그렇죠. 이렇게 해놨는데 밝게. 그렇죠. 밝게. 그렇다고 막 잘했다 막 이러실 필요는 네. 없고요. 그냥 이렇게 치워야죠. 보호자님의 인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얘도 평생 이러진 않을 거예요. 네. 한 3살 정도 넘어가면 아직 많이 남았죠? 네. 네. 한 3살 정도 지나가면 조금씩 그 에너지가 줄어들고 조금 더 보호자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난장 피는 것도 줄어들고 산책할 때도 지가 힘들어서 좀 뛰어다니는 게 줄어드는 시간이 올 거니까 지금은 아주 엄격하게 교육을 하면 얘가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아, 네. 차차 나아질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분리불안은 아니라고 했지만 제작진 카메라에 포착된 후추는 잘 놀다가도 가끔 현관을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저런 부분이 가장 안타까워요. 반려견들이 네.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 우리 사람들은 책이라도 보고 TV라도 보고 운동이라도 하고 혼자서 네. 하는데 이 아이들은 그런 걸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후추의 취미 생활인 거죠. 네. 최고의 파티견답게 에너지가 넘쳤던 후추. 그걸 혼자서 풀어냈던 시간들이 얼마나 심심하고 외로웠을지 조금은 짐작이 가는데요. 조금은 외로운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놀다가 이제 노는 게 지겨워지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외로울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혼자 있을 때 외로움과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우리 후추 힘들었겠네. 그런 것도 잊을 만큼 좀 재미있게 뭘 해줄 수 있을지 제가 좀 고민을 해볼게요. 네. 네. 우선 파티견 아이들도 아예 불안함이 전혀 없거나 외로움을 전혀 안 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사는 아이들인데 당연히 혼자 노는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동물과 노는 게 훨씬 더 재밌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3, 4살짜리 정말 에너지 뿜뿜하는 어린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갔어요. 돌아왔을 때 집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얌전히 가만히 이러고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같이 있는 시간 동안 얼마나 즐겁게 재미있게 놀아줄 수 있느냐, 그래서 에너지를 쏟아줄 수 있느냐고, 그 다음으로 혼자 있는 시간 동안은 어떻게 이 아이가 지루하지 않게 해주느냐,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잠시 후 네, 밥그릇이 들어오겠어요. 파티견 후추를 위한 끝장 솔루션이 공개됩니다.